그래프 이동인데 1번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해보자. 일단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A부터 B까지 fx-mdx 이렇게 있어. 맞지? 물론 이 피적분 함수가 말이야, 피적분 함수가 항상 우리는 fx로 가지고 놀아야 돼. fx로. 알겠지? 이 fx로 가지고 놀기 위해서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치환적분이야. 무슨 적분이라고? 치환적분. 그러니까 이 새끼를 그대로 T라 치환해서 풀면 되기는 해. 알겠지?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그래프 이동을 알면 되는데 이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M을 대입하는 거야, 내가. X 자리에 X 플러스 M.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X축으로 M만큼 이동하겠다 이거지? 이해되는데 X축으로 M만큼 이동하게 되니까 함수를 이동을 시켰잖아. 그럼 면적이 변화가 없으려면 이게 의미하는 면적도 같이 구간도 같이 움직여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간도 같이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다루면 시간이 절약된다고. 치환하는 것보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X 플러스 M을 대입을 해. 그 얘기는 그래프를 뭐를? 그래프를 X축으로 빼기 M만큼 이동하겠다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가 빼기 M이 돼. 빼기 M 참.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다루지 치환해서 하지 말라고. 이게 더 빨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 이동이야. 무슨 이동? 대칭 이동인데 Y축 대칭을 해보자. 무슨 대칭? Y축 대칭. 알겠죠? 자,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A부터 B인데 0부터라 그럴까? 0부터 마이너스 A부터 0인데 F에 마이너스 X DX 있다 이거야. 마이너스 X DX.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얘를 항상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fx로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은 무슨 적분이라고? 또 치환적분이야. 치환적분. 알겠지? 항상 치환적분. 안 되면 치환적분 할 생각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f에 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하면 된다고. 그지? 할 줄 알아 몰라 이거? 알지? 네. 그런데 좀 더 빠른 방법이 이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자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자고.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뭐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프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이 f 요 함수의 x 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뭐 하겠다는 얘기냐고. y축 대칭시키겠다 이거잖아. 맞아? y축 대칭? 그러면 함수가 일단 fx로 바뀌어.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봐. y축 대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가 여기잖아. 맞아요? 근데 내가 y축 대칭 시키니까 함수가 이렇게 바뀌잖아. 그지? 그럼 이 면적과 변화가 없으려면 구간도 0부터 a로 바뀌어버리면 되지. 이해되는데? 그래서 0에서 a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고.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면 이걸 바꾸는 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자, 다음에 두 번째. X는 P의 대칭이야. X는 P의 대칭. 자, 보세요. 0에서 2P야. F에 P-X DX. 자, 또 항상 관건은 이 새끼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FX로 바뀌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새끼가 항상 관건은 FX로 바뀌어야 돼. 알겠지? 이게 fx로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 일반적인 방법은 이 새끼를 t라 치환해서 치환적분 하면 돼. 알겠냐? 알겠지? 잊어버리면 치환적분 할 생각해. 그죠? 그런데 이 x 자리에다가 똑같은 모양을 집어넣는 거야. p-x라고. 이 x 자리, 요 x 자리. 그죠? 요 x 자리에 p-x. 얘랑 똑같은 모양을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함수가 뭐로 바뀌어? 그대로 fx로 바뀌지. 이해되는데? 함수가 fx로 바뀌지? 인정해야 해. 그지? 그런데 p-x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상영. 그래프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x는 2분의 p에 대칭시키겠다는 얘기거든. 알겠어? 그래프를 뭐에 대칭시킨다고? 2분의 p에 대칭시킨다고. 알겠어? 몰라? 외워. 알겠죠? 2분의 p에 대칭시킨다고. 2분의 p. x는 2분의 p에 그래프를 대칭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0에서 구간이 p까지였잖아. 적분 구간이 이 p까지. 아니 미안해. 아, 여기가 p여야 되는구나. 네. 자, 여기가 p잖아. 여기가 2분의 p잖아. 맞지? 딱 중간인 거지, 2분의 p가. 그럼 대칭을 시키면 요렇게 되니까, 그지? 요렇게 x축이 있었을 때 요 면적하고 대칭시킨 거니까 이 면적하고 같겠지 그냥. 맞아 안 맞아? 그죠? 여기 구간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알겠니? 이거 암기해. 이거 봐봐. x는 1에 대칭을 하면 뭘 집어넣어? 2 빼기 x. x자리에 2 빼기 x를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 x는 3에 대칭을 하려면 6 빼기 x를 집어넣으면 돼. 알겠어요? 알겠어? 5에 대칭하려면 10 빼기 x. 그럼 내가 10 빼기 x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5에 대칭하겠다는 얘기지. 4 빼기 x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2에 대칭시키겠다는 얘기야. 이해되는데? 알겠어? 이해되지? 그래서 요런 패턴을 이용을 하시라고.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빨라 문제 풀 때.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좀 목적이 좀 바뀐 게 빨리 풀기야. 빨리 풀기. 올해 하나 또 장착을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게 애들한테.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난 내가 그냥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되게 빨리 풀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애들이 실제로 내가 고3 애들을 1대1 클리닝을 하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안 풀더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어저께 내가 10문제 준 거는 10분이면 풀어. 이게 미적 4점짜리 문제인데. 4점이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접근했으면 10분이면 푼다고 그 새끼. 근데 애들이 한 30분이 걸리더라고.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4점짜리잖아. 그지? 그래서 그 4점짜리도 되게 빨리 풀 수 있으면 21번하고 29번을 건들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라는 거지. 이걸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거든. 실제로 29번 같은 거는 정답률이 몇 프로야? 거의 한 35% 이상 나온다고. 35%. 21번 정답률이 한 35% 나와. 비슷해들이. 이해돼? 그러면은 35%면은 몇 등급이 푼다는 얘기야, 이거? 3등급까지 푼다는 얘기거든. 4등급도 푼 애들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둘이 난이도가 비슷한 것 같지? 정답률 비슷하잖아. 그지? 얘가 훨씬 어렵지. 왜? 얘는 객관식이잖아. 얘는 주관식이잖아. 맞아 안 맞아? 찍어서 마주 확률이 얘가 좀 높지? 얘는 20%는 깔고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얘는 실제 정답률이 15%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라고.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춰내야 된다고. 그리고 얘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려면 시간 확보가 있어야 돼. 알겠냐? 야, 이거 두 개 푸는데 한 시간 주면 이거 못 푸냐? 풀지? 30번. 30번은 안 푸는 거지. 어디 네가 30번은 문제도 있지만? 어디 뭐 30번을 그게 생각해? 30번은 나중에 뭐 이제 능력 되는 애들한테 내가 너는 풀어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함수 해보자. 무슨 함수? 정적분함수. 자, 이봐. 인테그랄 y는 a부터 x까지 ft dt래. ft dt. 이런 게 정적분함수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런 게 나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위끝 아래끝 같은 값 집어넣기야 무조건 1번이. 그러면 y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두 번째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지. 미분을 하니까 뭐가 돼? y 프라임은 fx 이렇게 되는 거냐? 이해돼 안 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되냐 안 되냐? 이해되지? 그리고 세 번째 x에다가 뭐 k라는 값을 대입할 줄도 알아야 돼?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값을 실제로 계산해서 구해야 될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른 값 집어넣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를 더할 줄 알아야 돼? 또 뭐 적분이 가능하면, 적분이 가능하면 적분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적분이 가능하면 실제 적분을 쳐보라고. 알겠어? 이 함수를 알려줘서 적분이 가능하면 적분을 쳐보라고. 알겠지? 이대로 그냥 미분해서 다루는 것보다 적분을 쳐서 다루는 게 훨씬 편할 때도 많아. 알겠냐? 근데 뭐 보통은 다 이렇게만 기본적으로 하는데 적분이 가능하면 적분 치시라고. 알겠지? 이해돼? 적분이 가능하면 적분을 쳐라.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이게 결국은 도함수 아니야, 이 새끼. 그럼 도함수니까 뭘 그릴 수 있다? 그래프. Y의 그래프를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기억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Y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 빼기 T의 FT DT. 이렇게 돼 있으면 1번 뭐 할 줄 알아야 돼? 1번. 너, 서영이. 그렇지.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Y가 0인 거지? 두 번째 뭐해? 미분. 미분을 하면 지금 뭐 나와? A부터 X까지 FT DT라고 암기한다. 알겠지? 이 모양은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암기하라고. 알겠어? X 빼기 T FT야. T 빼기 X 아니야. X 빼기 T FT. 이렇게 되는 걸 암기하시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해? 여기서. 또 X는 A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또 X를 A를 집어넣으면 Y 프라임은 0 되는 거고 또 미분하면 FX 나오는 거지. 돼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아니까 이 새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해돼? 되지? 그 다음에 얘를 아니까 다시 뭘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Y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거지, 단계별로. 이해되지?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되죠? 자, 자 3번. 정적 됐고 이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정적분과 극한.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 h분의 1에, 알겠지? h분의 1에 h의 a 더하기 h ft dt. 항상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정적분과 극한은 리미트 인테그랄이지. 리미트 인테그랄은 미분 계수야. 무슨 계수? 미분 계수. 리미트 인테그랄은 미분 계수고 적분 입장에선 피적분 함수. 피적함은 t에 관한 함수지. 맞아 안 맞아? 피적함은 t에 관한 함수지. 전체를 보고 있으면 h의 함수야. 뭐의 함수라고? h의 함수라고. 전체를 보고 있으면. 알겠냐? 이해되지? 그리고 설명을 안 해봤네. 이렇게 얘는 여기서 보고 있으면 피적분 함수는 뭐야? 피적함은 t에 관한 함수지. 맞아 안 맞아? 그지? 됐죠? 전체는 뭐에 관한 함수야? x의 함수지. x의 함수. 그지? 근데 야! 피적분 함수 안에 x와 t가 공존하지. x, t가 공존하잖아. 밖에서 보니 x의 함수고 적분 입장에서 t의 함수인데 공존하지? 그러면 이 미분을 할 때 뭐하고 미분하는 거야? 분리 후 미분이야. 분리 후 미분. 그럼 바깥으로 빼내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 x를 바깥으로 빼내라고.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x를 바깥으로 빼내. 자, 이거 봐. 그러면 미분 계수니까 정의대로 해보자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 h분의 체는 f에 a 더하기 h에 빼기 f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쟤는 f'에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쓸 수 있지? 그러면 얘는 그냥 f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지? 어? 너 돼? 자, 그래서 얘도 뭐야? 이거 기본 형태잖아. 기본 형태지? 조호, FA, 암기. 알겠어? 원래대로 할 시간 없으니까 소호호 암기. 이 형태가 변형 형태면 암기하면 안 돼. 알겠지? 그냥 소호 집어넣으라고. 얘 되냐? H 1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 적분 구간에서. 적분 구간에서? 라지 F, A, 아 맞다. H를 A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A 플러스 H.
뭐래 H로 바꿔 미친놈아. H로 돼 A+, H로 돼 A+. 아 여기 A야. 잘못 쓴 거야. 알겠지? 어, 잘했어 똘똘이 민규. 알겠냐? 소호호. 알겠지? 소호호. 응. 자 리미트 X가 A로 가요. X-A분의 1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돼있네. 맞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리미트 인테그랄은 미분계수. 정의대로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X-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다시 그냥 F'A 되는 거 아니야? 얘도 그냥 FA가 되니까 소호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기본 형태들. 자, 그 다음에 응용 형태들.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1에 1 더하기 H에 1 더하기 3H에 FT, DT. 맞아? 선생님은 EF1이라는 걸 알아? 나는? 알겠지? 너네도 이렇게 되면 좋겠어, 앞으로. 자, 여기가 만약에 빼기 H야? 그러면 4의 F1. 이해하지, 머릿속으로. 그치? 그 정도 할 줄 아시면 돼. 원리는 이거죠. 리미트 인테그랄이니까 정의대로 하면 H분의. H분의 F에 1 더하기 3H 마이너스 F에 1 마이너스 H가 되고. 맞아? 평균 변화를 구성하고 보상해주고 그러면 이게 라지 F 프라임 1이지? 그러니 4의 F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되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같이 1에 X3승의 FX DX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냐 안 맞냐? 이럴 때는 철저히 원리대로 갈 수밖에 없지? 원리대로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 X-1분의 F에 X3승의 F1 빼고 여기 X 플러스 1 있었지? 맞냐 안 맞니? 됐죠? 빼놓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보상해주면 되지? X제곱 X 더하기 1 하고 X제곱 X 더하기 1 하면 이게 F'1이지 이제? 맞아요? 그래서 F1이고 곱하기 2분의 3을 원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되냐 안 되냐? 네. 알겠죠? 자 하나 더. 자 리미트 뭐 미트?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n에 그지? n에 ft dt 1 더하기 n분의 1 0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어? 자 그러면 리미트 인테그랄이니까 뭐하라고? 리미트 인테그랄 뭐하라고? 미분계수. 알겠어?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피조건은 t에 관한 함수지. 전체 뭐에 관한 함수야? n에 관한 함수지. 적분 안 해. n과 t가 공존하네. n 빼내라 했어 안 했어? 빼내라 했지. 그러면 n에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원리대로 fn분의 1 마이너스 f0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 리미트 n이 무한히 가고. 이해돼? 그러면 함수값의 차가 보이니까 평균 변화를 구성하고 보상해주고. 이해됐네? 이게 굳지? 맞아? 그러니 F'0 되고 쟨 F0 이렇게 되겠네? 됐어 안 됐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과 무한계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문제 풀자. 내일 보충 몇 시까지 오래요? 11시. 11시? 자, 정적분과 무한계수.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지.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pk n분의 p. 이거 바꾸던 거 기억나 안 나? 이제 원에서 했었지 열심히? 맞아? 이것도. 자, 첫 번째 뭐 하는 거야? 뭘 설정해? 뭘 설정해? 뭐 하러 왔어 내가? 나한테 안 배웠나? X 설정하라 그랬잖아. X. 그럼 얘를 통째로 X라 보잔 말이야. 알겠지? 통째로 X라 보면 그러고 나서 뭐해? 그 다음 여기 1번 여기 1번 그 다음 뭐해? 2번은 요거지 요거. 1부터 N까지 돌려야지. 자 1번 A 더하기 N분의 P 2 넣으면
2는면 A 더하기 N 분의 2P 맞지? 그럼 2에서 뭘 얻어? 한 칸을 얻어? 한 칸 얼마? N 분의 P 인정? A 더하기 N 분의 P, A 더하기 N 분의 2P 한 칸 인정? 그 다음에 자 N 분의 P 1르면 쫙 가서 N 르면 얼마? A 더하기 P 맞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게 3번이지? 맞아 맞아 요게 3번 N을 무한히 보내 그럼 여기 0으로 바뀌어? 네. 그럼 0부터 A 더하기 P가 접근 구간인 거야? 맞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A 이거 A지 A 더하기 N분의 P잖아 참 그지? 아 이게 A로 바뀌죠 A에서 A 더하기 P FX고 요 N분의 P가 DX 인정해? 네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 돼? 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응 그 다음에 이 X에다가 이 X에다가 X 더하기 P를 대입해봐 그럼 내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저기 X축으로 빼기 P만큼 이동하는 거지? 맞아? 빼기 P만큼 0에서 0에서 A 이렇게 빼기 P 그럼 여기 뭐가 되니? X 더하기 A 대입해봐 X 더하기 A 그러면 X축으로 빼기 A만큼 이동하는 거지? 빼기 A만큼 이동하니까 0에서 P 나와 안 나와? 아, 예.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이해되지? 네. 이렇게까지 하실 줄 아시면 돼. 알겠냐? 그리고 요거는 좀 문제를 풀면서 이거 한 문제 반드시 나올 거다. 문제? 어? 문제를 풀면서 해보고 요까지만 하나 해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f의 a-n분의 pk 그 다음에 n분의 p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 A 빼기 N분의 PK지 자 통째로 X로 놓을게 통째로 X 어? 그 다음에 K에다 1르면 얼마? 1르면 A N분의 P 2르면 A N분의 2P 한 칸 얼마? N분의 P N분의 P 틀렸어 마이너스 N분의 P야 통째로 갈 때 알겠지? X에 여기가 빼기가 있으면 마이너스 N분의 P를 이거 조심하라고 해주는 거야 지금 기계적으로 할 때 알겠지? 그 다음에 K에다 1르면 K에다 1르면 A-N분의 P 인정 그 다음에 N 넣으면 얼마? A-P 인정 N 무한히 가니까 A 인정 이게 구간이라 그랬지?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꾸고 구간은 이거 니네 멋대로 바꿨으면 안 돼 제일 작은 게 아래 끝이야 알겠지? 그래 놓고 FX에 -N분의 P DX로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A-P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하시라고 알겠지? 예 끄세요